네, 10월 6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 남은 5장을 대비하는 전략 영민한 투자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오랜만에 뜨겁게 반등하면서 네. 코스닥이 장중에 지금 7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를 좀 괴롭혔었던 환율이 좀 그렇죠. 안정되면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좀 안심하고 이젠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아직까지 매크로 변수들이 남아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네. 적어도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바닥은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월 달에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게 되게 공포였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장이 이제 자꾸 빠지기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바닥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에 대한 것 때문에 공포 심리가 좀 극대화됐었는데 적어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는 네.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제가 이제 락 바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바위처럼 이제 단단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거다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장이 이제 급락했을 때는 하루에 하락하는 종목이 막 2천 개씩 나오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바닥을 찾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또 시장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괜찮아진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0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11까지 다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에 하락 조정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던 것보다 원화가 이제 더 안 빠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1400원 아래로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차익 매도 타이밍을 이제 지금 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이제 급하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환율이 이제 빠진다라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화 표시 자산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고 적어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거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 증시가 아주 투자가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좀 빠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IT 소부장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워낙 좀 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판다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뭐 어저께는 그냥 말 그대로 일시적인 어떤 매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지금 강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저는 어저께 좀 약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다음 주에 또 CPI 지표 발표도 있고 옵션 만기일도 또 공교롭게 날짜가 겹쳤거든요. 그 전에 어저께 악성 매물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걸 어저께 미리 다 대부분 좀 청산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음 주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9월 달에 어려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거든요.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좀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보면 네. 좋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오후장에 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한 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네. 바람이 분다라고 이제 표현을 조금 해드리고 노래가 싶어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바람이 분다.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나쁜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그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 바람이 분다라는 건 방금 우리 지연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IT 세트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많이 빠져 있는 낙폭 가대 종목에 대한 이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모건 스탠리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무슨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빙하기가 온다. 추운 겨울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분명히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D램 가격이 빠지다가 이제 최근에 오히려 9월 말이 되면서 이제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이제 특명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 들어서서 쉬지 않고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D램 가격이 하방을 만들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추운 겨울이 빨리 끝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 총수들까지도 이제 주가 관리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투자 심리가 조금씩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IT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포지션을 좀 잡으시라는 차원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도 딱 여기에 이제 걸맞는 종목 두 개를 좀 가져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원산 원킬 종목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 흐름을 한번 따라 가보자라는 오늘 원포인트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소개해 주셨던 나무가가 바로 지금 급등하면서 지금 6% 네. 수익이 났어요.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나무가를 제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 AR 렌즈 이제 관련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 시초가 이제 뭐 갭상승 출발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약간 이제 조금 떠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저는 사실 이제 12,000원 밑에서는 뭐 편안하게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제 이제 가격이 워낙 싼 가격에 제가 이제 1,900원에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한 6-7% 가까이 이제 고점 대비 수익이 났거든요. 목표가도 이제 13,000원 정도를 말씀드렸으니까 가격적으로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IT 종목들 쪽으로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좋아지면서도 신성장 동력인 AR 렌즈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나무가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세 가지의 이제 깊이 인식 기술, 스테레오라든지 SLTOF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소성까지도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최근 9월달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할 때 같이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저점을 치고 반등하는 국면에서 V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저는 목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가 목표가 13,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혜성 TPC입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지금 상승 탄력이 높은데 이 종목 지금 2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네. 계속 가져갈까요? 네, 계속 홀딩이고요. 아, 목표가를 제가 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9,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이 9,000원 자리가 매물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눌렀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튀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 9,000원 자리의 매물 소화가 딱 끝나고 나면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어제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새로운 테마가 생겼다. M&A와 관련된 이슈,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오히려 ARM보다도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먼저 이 M&A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는데 오늘 뭐 이 종목도 아주 수월하게 지금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저께 이제 3만 5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32,000원 뚫고 가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저점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넓게 보면 IT 섹터 안에 저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릴 것 없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매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혜성 TPC는 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TPC 만 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두 가지 원샷 원킬 종목, IT라 뭐 2차 전지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에? 첫 번째는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며칠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또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900원인데 딱 그냥 4만 원에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정말 좀 애증의 종목이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운드리 시장, 특히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시장의 주목을 워낙 많이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DB 하이텍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DB 하이텍이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생겼고, 특히 이제 7월 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하나 맞았어요. 이때 이제 왜 장대 음봉을 맞았냐면 물적 분할 이슈가 이제 불거져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최근에도 이제 풍산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물적 분할만 한다 그러면 그냥 주가가 투매가 나오면서 폭락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7월 12일 날 장중에 지금 17% 가까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거래량도 이제 역대급의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사실상 기관들이 거의 갖고 있는 물량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최근에는 공매도까지 할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DB 하이텍이 분할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분할 때문에 빠진 건 적어도 만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그 악재 때문에 빠졌던 자리에서 한참을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DB 하이텍의 이제 실적 때문인데요.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3분기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B 하이텍은 3분기 때 매출액이 이제 한 4,6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무려 2,175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주가는 지금 52주 신저가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왜 주가가 빠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악재, 또 하나는 업황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8인치 파운드리라든지 10인치 파운드리가 최근에 이제 PC라든지 아마도 이제 TV 같은 이런 IT 제품들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주력 품목이었던 PMIC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DDI 같은 게 수요가 이제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업황의 우려는 똑같잖아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똑같은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2-3일 만에 그냥 10% 쉽게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로는 분명히 이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다.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됐고, 또 하나 이제 호재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여전히 DB 하이텍은 M&A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8인치 파운드리가 설비 투자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내년에도 수요가 둔화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이익은 분명히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8인치나 12인치를 신규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DB 하이텍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을 인수하는 기업이 누가 됐건 간에 전체적인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M&A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DB 하이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만 원 정도에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6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 오늘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6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를 타겟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 목표 가격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만 6천 원 조금 타이트하게 가격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DB 하이텍을 소개해 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4만 6천 원, 중장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손절가는 3만 6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남아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이제 2차전지 종목이겠죠. 그쵸? 두 번째 종목은 16,450원 현재가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기다려주질 않아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11시 넘어서서 벌써 지금 한 4, 5% 가까이 지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저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만 2천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9월 이제 하락장을 맞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좀 미미하거든요. 저점이 분명히 좀 잡힌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6,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는 2차전지 이제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킹 스태킹 장비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은 장비예요. 주로 이제 SK 온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2차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제가 이제 유일 에너테크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 장비 쪽 이슈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좀 뜨고 있는 폐배터리라든지 리튬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를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요 유일 에너테크가 제영텍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환 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를 감안하면 지분 한 18% 정도를 들고 있는 2대 주주거든요. 근데 이 제영텍이 얼마나 좀 매력적인 회사냐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배터리용에 들어가는 고순도 탄산 리튬 양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3대 양극재 기업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양극재라든지 수산화 리튬 생산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과 NCM 황산염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왜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과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있냐면 IRA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이제 보내면서 국내 기업들이 IRA와 관련된 우려를 갖고 있는 걸 충분히 공감한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걸 친서를 이제 보내왔거든요. 사실 이 IRA 이슈가 터지면서 현대차 기아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친서를 전달할 정도로 국내 이제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투자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폐배터리라든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런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영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연간 1,800톤 정도 규모 생산 캐파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1년 동안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무려 3배가 넘는 지금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말이 되면 6,600톤 규모로 설비 양산 능력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와 그리고 이제 유일 에너테크 이제 본업 제영텍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본업에 있어서도 전방에 이제 투자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일 에너테크 급락을 한 자리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6,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조금 아래 19,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유일 에너테크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할 때가 아니고 어떤 종목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편입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4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